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홍입니다. 27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렙토스포로시스. 모르겠어요, 이거. 몰라도 이런 거. 자, 이것은 세균성 질병. 자, 박테리아 질병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대 관계대명사죠. 이 질병은 너가 can get 조동사 동사 원형 얻을 수가 있는데 from contact 접촉 조조? 접촉이죠. 자, 접촉으로부터 자 with water 물인데 contaminate가 지금 앞에 나오는 water 수식해줘요. So 오염된 자 과거분사죠.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오염된 물인데 by animal urine 자 오줌 동물의 뭐 오줌에 의한 소변에 의한 예를 들어서 개들이나 쥐 같은 이거 무슨 질병 있는데 이거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다음 it occur 자 이 질병은 3인칭 단수 처리였죠. 일어나는데 다 throughout 했어요. throughout이란 말은 전체 지역에 자 더 라틴 아메리카 지역 또 나오네요. 자 너는 are probably 아마도 자, 있게 되는데 R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썼죠. 아, 형용사 안 쓰고 그냥 명사 썼네요. 자, at greatest risk 커다란 위험에 있는데 of this 이 질병에 자, 만약 네가 adventure 모험 여행자 그러면 자, especially는 특히 자, 너가 만약 수영을 하거나 자, 그래서 ing 혹은 doing water sports 수상 스포츠를 한다면 카누 뗏목 갑자기 데모가 들어가죠. 자, 뗏목 타거나 케이빙 동굴 탐험 케이블 좀 동사로 쓴 겁니다. 자, in affected가 또 과거분사죠. 이 영향을 받아진 영향 지역 물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얘는 뭐 일치불일치면 되니까 쉽죠. 자, it's more common 이것은 더 common은 여기서 공통이 아니고 흔하다. 자, 그래서 흔한데, after a period of heavy rain. 그러면은, 많은 비가 내리거나, 홍수가 나고 난 기간 후에 잘 발생된단 말이죠. 자, 그 박테리아는 enter,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박테리아는 복수 형태예요. 박테리아 자체가 S가 안 들어가도 지금, 여기 S 붙이면 안 됩니다, 여기. 이런 거 뽐내면은 많이 낚이겠죠, 이거. 주의하시고. 자, 그 박테리아는 들어가는데 너의 몸에 자, 뚫어는 통해서죠. 자, 브레이크스는 여기서는 열린 곳 인고 자, 열린 곳이란 말은 열린 장소 틈이죠, 틈 뭐, 손이 뭐 갈라지거나 이런데 자, 혹은 뚫어 어디를 통해서 하면 너의 노우스, 코나 눈을 통해서 자, 나는 can get, 얻을 수가 있다 자, just mild는 뭐 적절한 감기와 같은 자, 적절한 말이 좀 심하지 않으니요 증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 대략 10일 후에 감염 10일 후에 자, 그러나 자, sometimes 가끔씩 더 심각한 질병이 결과가 될 수 있다. 자, with 뭐와 함께 high fever 높은 열 그 다음 구토 그 다음 설사 그리고 red 빨간색이거나 irritated eyes는 따끔거리는 눈 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피벌이 10을 써버렸네요. 그러니까. 젤이 발생하거나 그 다음 또 슉슉슉 내려가 볼게요. 자, 이 질병은 또 주어고요. 자, can occasionally 삽입절이요. can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자, 가끔씩 자, 진보 하는데 jaundice 이게 황달이란 단어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심각한 간 실패. 아, 심각한 간의 실패를 일으킬 수가 있다. 간 이게 간 부종인가 뭐 그렇게 돼 있을걸요. 자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유발시키는데 in about 대략 자 1 in 100요. 그러면은 100분의 1이죠.
자, 그러면 affected는 과거 분사로 감염되어진 사람들의. 자, 너는 should, 조동사 또 동사 원형 썼죠. 자, seek. 그래서 찾아야 된다. 찾아야 한다. 의학적인 도움을. 의학적인 너를 아니고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만 돼. 자, ASAP죠. 가능한 한 빨리. 자, if 만약에 너가 생각하기에. 자, that. 생략구조고요. You may have. 너가 아마도 조동사 또 동사 원형 가지고 있다면은 이 질병을. 자, 그래서 답은 감염자의 1%예요. 숫자 계산 잘못해서 틀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없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은 아, 무서운 질병이죠, 이거. 얼굴도 완전 창백하죠, 지금. 하여튼 밑글의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프스파이로시스 질병의 특징.